평온한 아침, 이글 선생은 오늘도 라바의 훈련을 쉬지 않는다. 한편 행복이는 밤을 새며 원리를 찾고 있는데 4652, 4653, 4654, 후 몇 번을 세어봐도 원리는 보이지 않아. 졸린데다 시야가 흐릿해져 참고 또 참던 행복이는 결국 아이 더워 야바 위장 되려다 행복이 쓰러지겠어 탈출할 거야. 거실을 뛰쳐나가는 행복이를 비글 선생은 목격하고 뭐야 벌써 포기하는 게야. 그게 아무리 찾아도 원리가 보이지 않아요. 저는 아직 많이 부족한가 봐요. 자신감이 없군. 스스로는 전혀 믿지 못하고 있어. 에? 그게 무슨? 이 엄난한 야바위 판에서 믿음 없인 아무것도 되지 않아. 난 너에게 원리를 찾아보라고만 했어. 넌 이유야 어쨌든 원리를 찾다 패배자처럼 도망가려고 있고 대구에서 네가 야바위장이 되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아빠를 한번 생각해보라오. 아, 아빠. 맞아.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다시 시작해보는 거야. 털이 눈을 자꾸 찔러 시야가 흐릿해져요. 바람도 쐴 겸 미용실 좀 다녀올게요. 그렇게 미용실에 도착한 행복이 가위질을 받으며 자신이 전날 본 원리 그림을 복기해본다. 열 번을 넘게 사람들을 세웠어. 그때마다 6,232명 한치의 오차도 없었는데. 그때 조금 전 비글 선생이 했던 말이 행복이의 내리를 스친다. 자신감이 없군. 스스로를 전혀 믿지 못하고 있어. 그럼 혹시... 한편 비글 선생은 홀로 점심 식사를 하고 있는데 행복이 왔어요. 선생님 머리는 잘 식히고 왔나? 아주 이쁘게 머리 자랐구만. 감사합니다. 선생님 제가 정답을 찾아냈어요. 정답을? 네. 선생님이 주신 그림 속엔 원리가 없어요. 이유는? 뭐인가? 제가 18시간 동안 10번을 넘게 그림 속에 사람들을 모두 세었는데 그때마다 6,232명이었어요. 숫자를 세는 동안 원리는 한 번도 본 적이 없고요. 그리고 선생님은 아까 저를 혼내시면서 난 너에게 원리를 찾아보라고만 했어 라고 하셔서요. 그 말 뜻은 원리를 찾아보라고만 했지 원리가 있다고 말하진 안았단 것으로 해석이 되어요. 그래서 원리는 없었다 이 말이라오? 네. 아주 똥멍청이는 아니군. 좋아. 이제 2단계 훈련을 하도록 하지. 2단계요? 그래. 야바와 이견이 갖춰야 할 능력 2단계. 바로 귀를 열고 청력의 신이 되어라. 일명 귀신대기 미션. 훌륭한 야바위견이 되기 위해선 시력 못지않게 청력도 발달되어야 해. 눈은 순간적인 동작을 놓칠 순 있지만 귀는 거짓말을 하지 않지. 결국 눈과 귀 둘을 민첩하게 사용해야 최고의 야바위견이 될 수 있단 소리야. 그리고 비글 선생은 귀신되기 미션을 위한 시범을 보여주는데 다음 편에 이어집니다.